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과대학 학생들만을 위한 수강 신청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선 두 개의 영상을 아직 안 보시고 오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이 영상 보기 전에 그 앞에 안내해드린 영상 두 개를 꼭 보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거기 수강 신청 방법, 편란 보는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중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수강신청 과목 안내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과대학 전공 학생들만 보시면 되는 영상이에요. 다른 전공 학생들은 절대 보실 필요 없으니까 이과대학 학생들만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2021년에 이과대학 소속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셨기 때문에 학번별 졸업 요건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2021 이과대학 졸업 요건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135학점이라는 학점을 취득하셔야 졸업할 수가 있는데, 이 135학점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수강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역별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영역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양 기초 영역, 그리고 대학 교양 영역, 또 기초교육 영역, 전공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먼저 교양 기초 영역에서는 채플 0.5학점씩 4번을 수강 신청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학기는 송도에서 채플 A가 개설이 되니까 채플 A를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들으시고, 이번 학기, 다음 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채플 4번을 패스해야 한다. 즉, 채플에서 총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기독교에 의해서 아무거나 3학점 꼭 해야 하고요. 그리고 GLC 대학 영어에서 GLC 영어 1, GLC 영어 2 이렇게 두 개를 이수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영어를 면제 받으셨다 하면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GBD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요거죠. GLC 대학 교양에서 6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GLC 대학 교양 영역에는 과목이 50여 개나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딱두 개만 여러분이 이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최소 두 과목, 6학점, 송도에 계시는 1년 동안, 국제 캠퍼스에 계신 1년 동안 6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전공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대학 교양에서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학부대학 대학 교양 과목들이고요. 이 요건은 여러분 졸업, 전공 졸업 요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 교양이 11개 영역으로 학부대학 대학 교양이 11개 영역이 있는데, 논리와 수리에서 미분, 적분학 및 벡터에서 1, 2 필수, 자연과 우주에서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 2 필수, 생명과 환경에서 일반 화학 및 실험 1, 2 필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영어가 잘 해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언어와 표현 영역에서 여러분 전공에서 지정한 영어 과목 하나 필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송도에는 1년 동안 GLC 대학 교양도 두개 넣어야 되고, 학부대학 대학 교양 과목도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이 영역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초교육 RC 101 1학점 필수고요. RC 자기주도 활동은 0.5학점, 0.5학점 총 1학점을 1년 동안 송도에서 해야 되는데, RC 이수 요건이긴 하지만 졸업 요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전공별로 전공학점을 60에서 69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건 전공별로 달라요. 전공학점은 수학 69, 물리학 62, 대기화학 63, 화학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은 60학점을 이수해야 해요. 135점 중에 전체 졸업학점 135점 중에 전공으로 이수해야 되는 학점들은 이와 같아요. 요 내용은 제가 RC101 시간에 또 전공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니까, 아, 내가 전공에서도 학점을 이만큼은 이수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1학년 1학기 때는 일단 어떤 과목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수강 신청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공 진입 요건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2학년이 되면 전공이 들어가는데,
전공 들어가기 전에 송도에서 기독교 한 과목, GS영어 1, GS영어 2는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당 학과별로 여러분 전공자를 위해 개설된 심화 과목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일단 졸업 요건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GBED는 한국어 능력별로 제공되는 커리큘럼이 다르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서 커리큘럼이 여러분 실력, 능력에 맞게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한국어 초급이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체플은 아까 교양기초용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있었죠? 체플 이번에 송도에서 개설되는 게 체플 A라고 했으니까 그거 들으시고, 기독교의 이해 영역에서는 기독교와 현대사회나 성서와 기독교가 열리는데, 이게 영어로 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아래 빨간 글씨로 써여져 있죠. 기독교와 현대사회 월 13, 14, 수 6교시, 성서와 기독교 화 13, 목 5, 6교시. 이두개 과목은 GLC 전용 분반이기 때문에 영어 강의 중에 이두 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GLC 영어 1 또는 2 또는 면제. 여러분 능력에 맞게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연세 RC101은 먼저 선입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절대 삭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반별로 제가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선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연세 RC101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사회 참여 과목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되고요. RC 자기도 활동은 마스터 교수가, 여러분 하우스에 마스터 교수가 입력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초급 한국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이거 세 개예요. 초급 한국어 회화, 이해, 문법, 이세개 과목을 잘 들으셔야지만 다음 학기에 또 중급 한국어 과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급이신 분들은 일단 한국어 회화, 이해, 문법을 꼭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5교시, 6교시, 7교시 3시간씩 조교 선생님 수업이 있는데 이게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이 시간에 다른 수업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초급 한국어 과정, 여러분은 지금 초급 한국어 과정 이외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하거나 또는 원어, 뭐 중국어든 이러든 이렇게 원어로 하는 강의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기타 과목은 GLC 대학 교양 중에 영어로 하는 과목, GLC 태권도 이론과 실제, 스포츠 댄스, 식품 과학에 의해, 글로벌 교육과 현대사회 고급 GLC 영어 글쓰기와 같은 영어 과목을 수강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급, 한국어 중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체플 A, 그리고 기독교 과목 중에 하나, 그런데 영어로 하는 거 가능하다. 이왕이면 GLC 전용 분반을 수강 신청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GLC 영어 1 또는 2 또는 면제 여러분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고, 연세 RC101은 요거는 필수인데 이미 선입력되어 있으니까 삭제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사회 참여 과목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만 하시면 돼요. RC 자기도 활동 1은 역시 마스터 교수가 입력할 거고요. 중급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예요. 학술 담화의 이해, 학술 텍스트의 이해, 논증과 토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이네 과목을 이번 학기에 반드시 다 이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영어 강의만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영어로 하는 강의나 원어로 하는 강의 가능하고요. GLC 대학 교양 중에서 어차피 6학점을 이수해야 되니까 GLC 태권도, 스포츠, 글로벌 기업과 현대사회, 식품과학에 또는 영어 글쓰기 같은 영어로 강의하는 강의를 들어라 라고 말씀드려요. 자, 다음으로 고급에 해당되는 분들, 한국어 능력이 고급이신 분들은 영어 강의건 원어 강의건 한국어 강의건 제한이 없이 아무거나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꼭 해야 되는 것부터 넣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플 A 넣는 거 똑같고 기독교 과목 하나 넣는 거 똑같은데 GLC 전용 분반이 있어요. 기독교와 현대사회, 그 다음에 성서와 기독교, 기독교와 세계문화 각각 한 문반씩 영어로 하는 강의도 있고 한국어로 하는 강의도 있는데 GLC 전용 분반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넣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GLC 영어 1, 2 능력에 맞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GLC 대학 교양에서 6학점, 1년 동안 6학점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공별로 요구되는 사항들, 그죠? 학부대학 대학 교양 중
논리와 수리에서 위적분학과 벡터에서 일반 물량 및 실험 1, 일반 화학 및 실험 1, 이걸 들어야만 한다라는 거, 심화 과목 수강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심화 과목, 심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심화 있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01은 필수이고요. 사회 참여는 선택이니까 원하는 분만 하시고, RC 자기도 활동은 마스터 교수가 입력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전공별로 여러분 전공 과목이 개설이 됐어요. 지구시스템 과학은 지구시스템 과학개론 및 실습. 천문우주학 전공은 천문우주학개론 1. 대기과학 전공은 대기과학 입문. 이렇게 개설이 됐으니까 이 전공 과목을 꼭 넣으셔서 전공 친구들도 만나고 전공 교수님도 뵙고 전공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은 매 학기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이 19예요. 19학점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이 안에 채플, 사회 참여, RC 자기소 활동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여러분이 넣으시면 추가로 2학점을 더해서 21학점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많고 힘들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19 정도 학점을 잘 채워서 이번 학기를 잘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어 강의, 원어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한국어 초급, 중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강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전공 진입 요건은 기독교, GS 영어 1, 2이기 때문에 송도에 계시는 1년 동안 이세개 과목은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전공별 유의사항들 지금 제가 표로 다시 한번 드렸어요. 수학과에서 요구하는 내용, 물리학과에서 요구하는 내용, 화학과,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과학, 대기과학과 등이 이렇게 영어 과목들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과목들을 꼭 필수로 하시고요. 그리고 GS 대학교양 6학점을 해야 되는 건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역시 논리와 수리 영역에서 미분적분학 벡터,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이런 것들 꼭 필수이고 심화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 확인을 잘 하시고, 제가 101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되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던 또 하더라도 너무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자, 연세 포탈 수강 편람에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과목들이 다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수강 신청 이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 신청 전날까지 확인하셔라라는 것하고요. 이 에브리타임 앱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시간표를 만드실 텐데, 이 앱은 연세 포탈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최종 확인은 반드시 연세 포탈로 하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영상 다 보시고 궁금하신 것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기타 관련된 행정적인 질문은 gbd@yonse.ac.kr로 문의하시면 담당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반복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함께 제공해드리는 수강지도 자료집도 꼭 다운받으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부탁드려요.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저희는 이제 다시 온라인 실시간 줌으로 하는 학사지도 시간에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잘 계시기를 바라고요. 수강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준비를 조금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